이별 통보, 카톡으로 받아보신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그것도 카톡으로 받는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죠.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별의 아픔을 최소화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헤어지자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로 이별을 통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별은 얼굴을 보고 진솔하게 대화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이별을 결심했다면 솔직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에 이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굴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별은 두 사람만의 문제이며 개인적인 공간에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별에도 매너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팁.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 이별의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싫어졌어 라는 말보다는 우리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시간 갖길. 이별은 갑작스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 존중하기.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예고하기. 이별을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별을 예감하고 있다면 미리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내 생각은 어때? 와 같이 조심스럽게 운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이별 후에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별 후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좋은 친구로 남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이지만 성숙한 태도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힘든 이별을 겪고 있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분명 당신에게 맞는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